이거 대기 이런 거예요? 내가 다 치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의 주방은 이렇게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. 바깥 사장님이 쓰라고 했거든요. 그이가요? 그래요. 밥 못 챙겨준다고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했다고요. 바깥 사장님이. 그 얘기가 지금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. 미안한데 나 엄연히 이 집 하숙생이거든요. 이 집 밥 축낸 것도 아니고 꼴랑 접시 몇 개 쓴 거 가지고 너무하네 진짜. 아유 깨끗하게 치워줄 테니까 걱정 말아요. 됐어 됐어.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나가요. 아 치운다니까요. 안 그래도 나 지금 복잡하니까 사람 신경 그만 끌고 그냥 나가라고요. 아니 근데 왜 자꾸 신경질을 내세요? 어? 솔직히 잘못한 건 그쪽 아니에요? 아니 이거는 엄연히 따져서 계약 위반. 어? 세상에 밥 안 차려주는 하숙집이 어딨다고. 나한테 밥만 챙겨줬어도 내가 이럴 일은 없는 거잖아요. 미안하다고 사과는 못할 망정. 나 지금 속 시끄럽다고 했죠?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돌아와서 머리 아프고 심란하다고.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냐고요. 왜 나한테 화풀이냐고. 끔찍하다 끔찍해. 그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일까 봐 생각만 해도 내가 끔찍하다고. 아이고 그쪽만 할까.